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암페로입니다. 네, 암페로 2. 이거 저희 예전에 했었어요. 그죠? 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했더라고. 아니 진짜 이게 건우가 램 아니냐고. 램 약간 그 장기 기억으로 가질 않고. 그죠? 자고 일어나면은 다 사라져. 예전에 단기 그 기억 장치야. 컴퓨터 학원, 제가 한양 컴퓨터 학원이라고 대구에서 다녔었는데 네. 그때 롬과 램에 네, 대한 차이. 개념을 네. 그때는 이제 램이 지금은 이제 기가를 넘어서 이제 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이트였죠. 아, 그렇죠. 네. 램이 뭐 몇 킬로? 256킬로바이트 막 이런 뭐, 것부터. 뭐, 네. 뭐 그러니까 그 왜 그 되게 그 인류의 최악의 거짓말? 그 뭐 거기 이제 뭐 빌 게이츠가 했던 말 중에 뭐 뭐랬더라. 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인류한테는 뭐 몇 뭐씩 버스킹이면 충분할 것이다.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맞아요. 네, 제가 저도 지금 램을 지금 몇 기가야? 32기가 네. 쓰고 있으니까. 저 지금 64 쓰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부족한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금 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암페로 리뷰를 찾아봤는데 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기어 타임스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장비 어떠냐. 진짜로 엄청 임팩트가 강하고 자주 했던 것들은 당연히 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약간 좀 한번 이렇게 슥 훑고 지나간 것들은 저도 기억 안 나갖고 제가 리뷰 찾아보고 다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똑같은데 그 정도 임팩트가 아니면 사실 그냥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사라져요. 사라지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건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천해줘야지 해도 한 반은 잊어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진짜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 핫톤의 이 암페로를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걸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랑 이제 요거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스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페로를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암페로 그 원이 있고 그냥 암페로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이거 원이면 이게 암페로 2냐 이랬는데 이건 원이고 이건 그냥 암페로였던 네. 네, 그 모델인데 이게 지금 암페로 모델은 여기 밑에 버튼이 4개 있고 옆에 페달 달려있거든요. 요게 이제 468,000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정원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건 이제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 암페로 1 모델 조금 더 컴팩트한 모델이 367,500원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아예 없습니다. 페달이 없어요. 그래서 암페로 2 스톰프라고 나와 있어요. 스톰박스 같은 느낌으로 페달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 위에 여기 그 버튼 위에 노브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노브가 생겨갖고 이 앞에 있는 요거 세 개의 메인 그 이거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55만원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자, 트라이코어. 아, 그때는 맞아요. 그게 저기 듀얼 코어였는데 트라이코어로 이제 또 바뀌었군요. 네, 트라이코어 플랫폼 앰프 모델로 이펙터 프로세서 4인치 터치 스크린 87가지 앰프 모델링 68가지 캐비넷 뭐 진짜 많다. 460가지 인터페이스 이펙터들까지 있는 핫톤의 암페로 2 스톰프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디자인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노브 3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메인 그 수치들을 바로바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그냥 터치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걸로 직관적으로 좀 더 좀 편하게 만질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트라이코어 플랫폼 진화된 시그널 프로세싱 나와 있네요. 3개의 코어가 있어요. 그리고 8인 8아웃 굉장히 인아웃이 넉넉하네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는 안 돼요. 네, 마이크는 그 따로 캐논 잭을 꽂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이나믹 정도만 그렇습니다. 지금 샘플링도 1024에서 2048로 IR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다양한 인아웃 옵션, 듀얼 이펙트 체인, 그리고 4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페달보드 친화적인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톰프 그렇습니다. 자, 트라이코어 3개의 코어를 갖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여기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어우, 이거 뭐 DSP 퍼포먼스가 기존의 1세대보다 약 250%가 향상됐다고 해요. 굉장하네요. 역시 트라이코어입니다. 자, 듀얼 이펙트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다중 시리얼 패럴렐 시그널을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엄청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 설명 잘돼 있네요, 이미지로. 어떻게 어떻게 네네네, 맞아요. 터치라든가 이런 저희가 막 이따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기는 한데,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져갖고, 저희 그 예전에 그 기존 모델 할 때는 이 터치가 좀잘안 됐었거든. 맞아. 손톱이 좀 길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보다 터치감도가 좀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왼손은 짧은 편인데 오른손은 다 손톱이 오른손은 이제 다 손톱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있으니까. 하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한 번씩 갑자기 쓸데없는 이야기긴 한데 안 돼. 그 약간 변태 같다라는 오해 소지를 좀 받을 때가 약간 있어요.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왜 한쪽만 기르시냐 그러면 이제 아 맞아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직업상 이렇다 이렇게도 맞아요. 뭐 이해할 수 없죠. 특히 뭐 저희 같은 저는 막 그렇게 오른손 손톱을 길게 기르는 편이 아닌데 나일론 하시는 분들 장난 엄청 아니잖아요. 길게 길러놓잖아요. 그럼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죠. 약간 거기다 이제 네일까지 맞아. 하시면. 예쁘게 막 이렇게 또 손톱 다듬는다고 뾰족하게 또 다듬는다고 막 이렇게 네, 하니까. 왜냐면은 그게 어쨌든 그분들의 연주의 소리를 좌우하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와, 이거 봐. 이미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루퍼가 돼요. 스테레오 루퍼 기능으로 60초까지 레코딩이 가능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재미있게 작업하시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연결 시나리오 예시 이 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앰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FX 루프 리턴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등 오디오 장치에 연결하는 방법 등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셋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암페어 스톰프의 가장 큰좀 의미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아예 이렇게 페달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네, 다른 페달을 얹었습니다. 페달보다 친화적인 사이즈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여기서 패치 에디팅이랑 펌웨어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외관 본 김에 저희도 외관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터치로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터치로 만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는 이제 패스트 노브로 파라미터를 직접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하죠. 네, 이게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체 볼륨 양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선택되어 있는 거에서는 이렇게 이 밸류 값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항목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 선택도 가능하고 또 옆으로 옮겨가면은 여기서도 뭐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락 버튼이 있어갖고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작이 안 되는 네, 잠겨버립니다. 이렇게. 혹시나 이제 건드려질까 봐 그렇죠. 라이브 이렇게 이제 상황에서. 네, 락 언락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풋 스위치 밟아서 껐다 켰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면 한번 볼까요? 옆면은 이런 식으로 샌드리턴, 스테레오 FX 루프가 있고요. 그리고 옥스인 폰. 그리고 이쪽에는 미디 인아웃이 있습니다. USB 포트와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살짝 경사가 져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면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연결 단자 쪽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넣을 수 있고 인풋 그리고 밸런스드 아웃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온오프에 이펙 여기 아답터 파워. 네 아답터 단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예뻐요. 자,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여기 스펙 살펴보시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20에서 2만 그리고 여기 24비트에 44.1이네요. 이건 약간 의외네요. 48이 아니고 44가 그러니까요. 되어 있네요. 보통 이게 16에 48은 많이 봤는데 24에 44는 약간 좀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줄 네. 거면 그냥 팔까 해주지 왜 48 그랬을까요? 하지.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127, 디지털 단으로 DA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의외로 높네요. 인터페이스적으로도 상당히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퍼 타임과
스크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여기서 우리 오늘 샘플 사운드 한 10개만 들어보고 바로 네네네, 다음 시간에 이제 녹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오오. 자, 이렇게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돌리면 바로 프리셋 전환이 돼요. 지금 좀 전께 암페로 스트라이크스라는 톤이었고요. 이번에는 슬릭 드라이브입니다. 오, 스윗 드림. 오, 좋은데요? 이거요? 픽업 셀렉터 한번 바꿔보시면은 예쁜 톤으로. 오, 좋아요. 오. 이런 거 이제 뭐 리버브를 확 올리면. 그렇죠. 너무 많이 올렸죠? 딜레이도 좀 올리고. 여기 이제 이거 꾹 누르시면은 탭 템포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 기본 세팅에서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찾으셔가지고 약간만 바꾸셔서 쓸 수 있는 게 많네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자, 다음 거 리드 앤 리듬. 덤벨 베이지 클린 브라운 슈가 오 소울풀 리듬 좋은데 이거? 좋아요. 오 겟 펑키 오 나왔어요. 김은웡 이거는 저거잖아 진짜. 딱 우리 그 클린톤으로 정말 써먹기 좋은 그런 사운드네요. 모던 크리스프. 확 넘어가 볼게요. 모던 재즈. 재즈? 그놈의 엔터 샌드맨. 자, 오 우드 플러스 일렉트릭. 우와 뭐야 이거 신기하다. 통기타 소리가 확 나버리네요. 퍼즈 아 스무스 오 좋다 스월링 퍼즈 좋은데? 오 신스 이런 류도 있고요. 아주 완전 뒤쪽으로 가면 이상한 톤이 좀 많이 있겠죠? 아 여기 이제 비어있고 오 좋은데? Yes. F톤은 첼로. 우디 베이스. 뭐야 이거. 특이한 거 진짜 많다. 역시 뒤쪽이 이상하게 많죠. 그러니까 MT.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활용을 해서 톤도 여기서 이제 뭐 있는지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녹음해서 레코딩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방금 전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